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주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저와 함께 늘 같은 시간 또 함께 하시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신 그런 주말이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그 주제로서 짚어볼까 합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알람 설정과 함께 구독해 놓으시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저 뉴욕 기다리생과 여러 세계의 상식이 늘어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 건강, 관계성, 뭐 여러 가지의 명사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으로서는 니들이 부모 마음을 알겠어. 부모가 돼봐야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체킹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봐야만 하는 이 9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고독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센텐스로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지금까지, still, until now, 지금까지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생활비를 받는 기성세대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 1940년대, 30년대 후반에서부터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6.25 전쟁이라는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8, 90대가 되시기 때문에 기성세대, 기성의 문화, 기성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자녀들과 혹시 같이 살고 계십니까? 같이 살면서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활비를 내놓고 또 용돈을 주면서 경제력에 혹시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라면 아직도 30살이 넘는 자식과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받기는커녕 그렇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도 없고 아직도 삼시세끼와 함께 자녀한테 한 달에 써야 되는 용돈, 술값까지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살고 있고 자녀들과 살고 계시는 모습은 조금은 다를 겁니다.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주 혹은 타지로 보내는 경우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더라도 in 서울 혹은 in 경기도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월세와 자가, 주택의 소유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은퇴 시기에 65세를 넘어가면서 우리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베네핏이죠. 혹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형태의 나라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혹은 내가 프라이빗 연금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술자석에서 한번 만나거나 또 모임에서 보게 되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부러움 속에서 그동안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나는 준비된 삶을 노년에 해왔는가 혹은 나는 도대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뭐 여러가지 생각을 술 한잔 먹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부모 위에서 살아오고 자식 어떻게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노라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그런 모습이 크죠. 그리고 이제 제2차의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고 있는 60년대 후반 70년대의 부모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고 꼽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극찬을 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 한국인들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한국인들의 IQ가 평균 100 이상이 넘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의 경제적인 삶, 환경적인 삶, 하루 24시간에 보내는 삶에 혹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증가하죠. 내향적 성격이 되면서 모든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끌려가는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세어서 자기 주장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어르신, 노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조심성도 많아지게 되고요. 조심성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남에게 기대려는 의존심도 높아지죠. 경제력이 없어지니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몸이 노쇠해지니 신체적으로도 타인에게 의존하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이 가족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주 보죠. 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또 관절염, 혈압, 고지혈, 당뇨 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특히 그렇게 됩니다. 신체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의존성이 높아지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존성이 높아서 사회생활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도 강하죠. 종종 우리가 자연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야 코스모스야 왜 인제서 피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면서 꽃에다가 대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 하늘을 보면서 야 너는 그렇게 세상이 넓니?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쳐다볼 수 있으니 너는 참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혼자 중얼중얼 되기도 합니다. 종종 이 문제로 젊은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도 애착이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꼰대라느니 엄마 아빠는 늙어서 그렇다느니 무슨 요즘 세상에 그러한 사물을 보면서 대화를 하느니 이런 흔치 않은 그러한 갈등도 있습니다. 또 식욕과 성욕도 감퇴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다고 해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가용할 수 있는 자산과 인컴을 고려한다고 해도 해외 주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KDI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이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 소득화를 했을 때 2017년 기준, 몇 년 전인가요? 6년 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노인 빈곤율은 34.8%로 독일이 11.8%, 영국이 9.8%, 미국이 10.8% 그 주요 8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나라들을 빗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8위, 9위, 10위, 11위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선 나라들을 비교합니다. 연금화했을 때도 노인 빈곤율은 26.7%로 미국은 9%,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10.7% 등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오늘의 주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예전 사람들은 다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10명 중 9명은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8.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10%가 아니니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연금만 생활하는 사람이.
10월 26일 통계청의 2023 고령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달한 거죠. 통계청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25년에는 20.6%로서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보다 4,316만 원이 증가한 4억 5,36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전체 가구 4억 5,60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령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없는 거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달했고 저축은 12.4%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들은 60세, 65세가 돼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수는 모두 326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10년 전보다 6.1%포인트 오른 36.2%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뭐죠? OECD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65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의 평균 고용률은 15%를 넘기는 국가는 한국이 34.9%, 일본이 25.1%, 스웨덴이 19.2% 등 11개국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거죠. 65세 이상의 일하는 고령자의 93%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내 자녀가 있어도 내 자녀가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전혀 아니고 자식 다 키워놓고 부모 다 봉양해서 이제 세상 보내드리고 내가 자녀를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 남아있는 거 집 하나 딸랑 남아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 그리고 사업소득이 87.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해서 벌어들인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월세 따박따박 받는다. 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다. 은행에 수십억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따박따박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략 1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비중은 8.3%에 그친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가족 부양 대신에 정부 지원을 바라는 노인의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4.7%가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6%였고요. 그러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식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죠. 왜? 부모가 나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성인이 됐어도 부모는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비 뚝 띄워주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의 또 저축을 하게 되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또 몇 퍼센트 딱 준비를 해서 부모님한테 외식비 주고 여행 가시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가끔은 주겠죠. 용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자산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처분 가능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 42.3%보다는 빈곤율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13.1%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요? 43.4%라고 합니다.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원은 소득과 자산, 포괄소득을 고려해서 고령층을 저소득, 저자산, 저소득, 고자산, 고소득, 고자산, 고소득, 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2021년 기준 저소득, 저자산 비중은 1930년대 후반 출생이 45.9%에 달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전반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 58년 개띠 전후죠, 19.7%, 1950년대 후반, 58년 개띠의 출생들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이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아울러 노인 빈곤의 정도는 고령일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 왜 그럴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서 이로 인한 세대 간의 소득격차의 차이가 크고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가 있기 때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분석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보죠. 1945년생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0살에는 613달러였는데 1950년생은 1699달러로 3배 차이가 납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소득, 저자산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이들에 대해서 정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세대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처럼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때에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뒤덮게 지원하는 방향이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재연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 금년의 상반기에 실버론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실버론 대출 규모는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7%가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 건수로 따지면 지난해 상반기 3,793건에서 올해는 상반기만 해서 4,189건으로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연 2.5%에도 미치지 못하던 실버론의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최고 연 3.97%까지 치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버론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버론은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변동을 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실버론 역시 3%대 후반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합니다. 한국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연금을 받습니다. 무엇이냐? 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내 집 가치만큼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실버론이나 또 연금 대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금난을 메울 수 없게 된 노인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금융원까지 떠밀려서 대출을 받은 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에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7.2%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대출을 발판 삼아서 자영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빨라지고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나오고 있고 특히 50대 후반 60대로 접어들면서 이 가계금리 대출로 파산의 걱정까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회에 만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남의 일 같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일이 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현재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를 최대한 건강하게 멀쩡하게 키워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65세가 됐는데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노인이 인구가 많아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유지의 나이가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일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혹은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여건적으로 행복을 느끼실 만큼 안정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실 건가요? 자, 오늘 영상 여러 가지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내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65세 이상이 됐어도 내 행복의 기준, 나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가장 우리들의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의 파산, 노인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빠듯한 생활비의 경제적인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남의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단지 30초라도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실 수 있는 한 좋은 주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요. 남은 주말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